한반도가 이게 한반도가 이게 아시아가 사람이면은 한반도가 이 팔이라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래 여기에 우리가 손가락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가 북한이고 여기 한반도야. 그러니까 한반도 이것이 여기를 먹여 살리는 거지. 여기 이태리가 이 이태리라는 나라가 로마가 이 세계를 지배 한번 했죠.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가 세계를 지배할 차례야. 그래서 이 파리 이것도 반도 이태리 반도 우리 한반도 이 아시아 대륙은 힘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런 물건도 요 끄트머리에서 글자가 나와 여기서 글자가 나와 여기서 글자 나와 나와요. 이게 한반도야. 이게 넓으면 뭐래? 이게 넓으면 뭐하냐고. 맞아 맞아. 중국 대륙이 아무리 넓어도 진짜 인물은 어디서 나와? 끄트머리 한반도.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오줌 눌 때 오줌이 일로 나오나? 일로. 이 사람들이 이 중국은 우리가 오줌을 안 넣으면 죽는 거야. 맞아. 오줌똥이 들어가지고 죽어요. 우리가 오줌을 싸줘야 걔들이. 걔들이 사는 거야. 맞죠? 네. 그래서 뭐든지 여기서 사람도 나오고 오줌도 나오고 뭐든지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서 세계를 움직일 자가 여기서 나온다 이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미국 대륙이나 중국 대륙이나 러시아는 힘이 없는 거야. 힘이 세계를 변화시킬 힘 자체가 없어요. 그럼 누가 힘이냐? 이렇게 반도 국가들. 반도 국가. 영국이 조그맣잖아. 그래 안 그래요? 영국이나 이태리가 세계를 지배했잖아. 그러면은 그렇게 큰 나라들을 가지고 놀아 그냥 이거. 그냥 영국이 와서 하루 만에 이 중국을 다 먹어버렸어. 그래가 홍콩을 줄 테니까 제발 좀 봐달라. 그래서 홍콩 가져갔었지. 100년간. 알겠죠? 그러니까 전리품으로 주니까 가지고 있었던 거지 영국이. 그러니까 이렇게 대륙이 넓은 땅에 내가 가면 되나 안 되나? 힘이 없는 거야. 여기는 인터넷도 잘 안 돼. 맞습니다. 여기는 인터넷이 세계 최고야. 해인 시대에 이 해인 시대에 나타나는 자가 올 때 내가 무엇 때문에 해인 시대에 오겠어? 그래 안 그래요? 해인 시대가 인터넷 도장이 바다만큼 많으니까 이게 인터넷을 말해. 그럼 인터넷 시대에 메시아 하늘에서 사람이 오는데 그 자가 내인데 그 자가 21세기 해인 시대에 오지 뭐하러 몇천 년 전에 글자도 없을 때 오겠어? 맞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움직일 자는 요 카메라가 있는 시대에 온단 말이야. 핸드폰 있는 시대. 핸드폰 어디 있노? 핸드폰 하나 줘봐. 여기 오고 줘봐. 이게 내 핸드폰이야. 이 핸드폰이 있는 시대에 여기 딱 열면 여러분 전화번호가 여기 들어있어. 이 핸드폰이 있는 시대에 와야 내 마음은 길에서 사진 찍어. 그래 그 어제 그저께는 가락종친회라고 해서 김해 김씨 김해 허씨 인천 이씨 예. 김해 김씨 김해 허씨 인천 이씨 요 그리고 양천 허씨 뭐 이런 이 좀 한 형제인데 김수루왕의 자손들인데 여기에서 내를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김기대 회장이라고 해가지고 김대중 때 행자부 장관 노무현 때 행자부 장관 한 분이 총회장이야. 그분이 날 초청해서 내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에? 김기대 회장님이 상당히 그 잘생겼어요. 김대중 씨가 그 장관을 시키고 노무현이가 장관을 시킨 사람이니까 어? 그분이 이제 김해 김씨 최고 회장이야. 그분이 이제 나를 반갑게 맞아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강의를 했어. 내가 대통령이 된다 뭐 이런 것보다는 왜 우리나라가 내가 필요하냐 뭐 이런 걸 이제 강의를 했어요. 알겠죠? 네. 그런데 전부 나하고 사진을 다 찍을까 안 찍을까? 찍어요. 서로 찍죠.
뭐 어디 가니까 요새는 유튜브 봤다는 사람이 엄청나 많아. 며칠 전에 한미연합 부사령관을 만나서 별 여에게 한미연합 부사령관. 내 유튜브 보는 사람이 그 사람 옆에 몇 명이 있었어. 그 내가 강남에 가서 초청받아가 식사를 했어. 식사하는데 그 사람들이 내 유튜브를 본다. 또 길에 지나가는데 밥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그 밥 먹는 그 점잖은 사람들이 전부 내 유튜브 팬이래. 그러니까 요새는 유튜브 본다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 재밌는 거는 그 사람들이 깍듯이 대해준다는 거야. 어? 그리고 옛날에는 저 사람 지금 허경이 아니야 이러는데 요새는 먼저 와서 악수해요. 아, 내가 당신 유튜브를 정말 잘 보고 있다고. 이 자기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이 사람이 내다본 걸 전부 따라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사람이 전부 다 미리 이야기해 놓은 거다. 막 이러고 열변을 토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어 없어 벌써. 어, 허경영이가 해놓은 거 전부 지금 뒤따라 요만큼 꼬문이 따라가고 있는 건데 그나마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저 사람이 나와야 이제 나라가 바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자리에는 손가락 있어 없어요? 손가락 있으니까 재주가 되게 좋고 인터넷 치기도 되게 좋아 손가락이. 얘들은 손가락 있나 없나? 없어요. 그리고 중국말은 한문이 몇만자라 인터넷에 문자를 빨리 보낼 수 있나 없나? 우리보다 65배나 늦어요. 문자 보내려면 성질 나서 못 보내. 그러니까 그 몇만자 되는 한문 중에 탁탁 찾아야 돼. 근데 우리는 그냥 눈 감고 엄마 몰래 밑에 넣어가지고 엄마는 쳐다보면 이야기하면서 몰래 보내. 엄마 아버지는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 뭐 쳐다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밑으로 핸드폰으로 문자 다 보내고 있어. 야 지금 우리 엄마 인상이 지금 안 좋다. 야 오늘은 내 집 나가려면 좀 힘들겠다. 저 우리 아빠 인상이 또 산적같이 지금 변했다. 아마 이렇게 그러면 얘는 밑에 지금 기상 상황을 보내주고 있는 거야. 근데 중국 사람은 그게 되나 안 되나? 얘들은 손가락이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얘들은 그걸 제대로 못하게 돼 있는 거야. 한문 때문에. 알겠죠?